우선 성치의 품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인 성치는 성과 치로 나뉘는 거지요. 동사, 목적어 순서입니다. 치만 따로 떼어서 보면 명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치는 또 하나의 품사가 있는데 타동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이 따라갈 수 없겠지요. 치일은 사람을 화나게 하다. 치스월러, 나를 화나 죽게 만들다. 성치가 동사 목적어 형태이니까 성치워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치워, 치를 타동사로 쓸수 있겠고 르워 성치, 르워는 감정적인 것을 건드리다 이런 뜻이지요. 나를 화나게 건드리다. 랑워 성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성치의 또 하나의 뜻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요. 삐지다, 삐치다, 토라지다 이런 것도 중국어로는 성치라고 합니다. 성치가 동사 목적어 형태이니까 가운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화는 무슨 화를 내냐? 성 什么 치야? 러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양사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성러치, 성거치.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따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사람을 어디에다 넣느냐 하는 거죠. 跟我生气, 对我生气, 冲我生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성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났을 경우 그 사람에게 화를 내니까 그냥 섞어 써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달리 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사한테 화가 나서는 부하 직원한테 화를 낼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되고 깐, 뚜이, 총 이런 말 뒤에 오는 사람은 화풀이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인이지만 가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분투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再也不跟他购物了, 气死我了. 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 다시는 저 사람과 쇼핑 안 한다. 화나 죽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할인 안한 물건은 하나도 사질 않았어요. 치, 타동사로 쓰인 경우고요. 再也不跟他购物了，气死我了！哎，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再也不跟他购物了，气死我了！哎，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再也不跟他购物了，气死我了！哎，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再也不跟他购物了，气死我了！哎，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再也不跟他购物了，气死我了！哎，到现在为止，我们就没买过一件不打折的东西。 您信他的，不信我的。您让我怎么说？你真气人你，妈，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 엄마는 그 사람 말만 믿고 내 말을 안 믿으시는데 그럼 나더러 어떻게 말을 하란 얘기예요. 너 정말 사람 화나게 한다. 뻥, 부용의 준말이지요. 엄마, 그렇게 맨날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늙어요. 이혼 변호사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역시 치가 타동사로 쓰였고요. 您信他都不信我的，您让我怎么说呢？ 真 气人呀！ 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您信他都不信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您信他都不信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
您姓他都不姓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您姓他都不姓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您姓他都不姓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您姓他都不姓我的，您让我怎么说呢？真气人你啊！您甭老生气，生气会变老啊。婚姻보기전에나온문장을볼까요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남편이사직한걸한동안숨겼다가발각이난상황인데요내가당신이알게되면화날까봐그랬잖아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일리있게사직을했는데내가무슨화를내냐이유가있어서사직을했는데왜화를내냐성什么气가운데무슨말이들어갈수도있다는얘기지요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我不是怕你知道了生气吗你辞职辞的有道理我生什么气呀继承人상속자에나오는문장인데요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고모제가잘못했어요이就용법이죠돌아오자마자고모보러갔어야하는데화내지마세요나로인해화를내지마라고모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고모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姑妈我错了我应该一回来就先去看您的别生我气了好吗진타일랑의행복생활에나오는문장을볼까요계속서서전화걸고있는걸보다가간호사가얘기하는거죠진타이프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닥터김혹시아내가당신한테화난거아닌가요生你气我给我爸打电话呢아빠한테전화하는중이다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그러면당신아버지도당신한테화가났나봐요진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金大夫是不是你老婆生你气了呀我给我爸打电话嘿是不是你爸也生你气了婚姻保卫战에나오는문장인데요咱俩哪次吵架不是你先惹我生的气呀우리둘이
말다툼할 때 그 어느 한 번이 당신이 먼저 나를 화나게 건드린 경우가 아닌 게 언제 있냐. 매번 당신이 먼저 나를 화나게 했다. 惹我生气. 여기에 더는 시도용법입니다. 주어 강조죠. 당신이 그랬다. 那是因为我大度，一般不跟你生气呀。 그건 내가 통이 커서 일반적으로 당신한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이지. 跟你生气, 당신한테 화를 내다. 咱俩哪次吵架不是你先惹我生的气？那是因为我大度，一般不跟你生气。 咱俩哪次吵架不是你先惹我生的气？那是因为我大度，一般不跟你生气。 咱俩哪次吵架不是你先惹我生的气？那是因为我大度，一般不跟你生气。